하는 내용과 역할의 변화에 따라 성우는 가장 개성 있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 좋은 성우의 기본 세 번째, 등장인물의 상황,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라. 만화는 캐릭터에 맞게 성우가 상상을 해서 목소리를 연기하지만 외화 더빙의 경우는 최대한 등장인물의 움직임이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 하지만 이제부터는 안 그러셔도 돼요. 자, 그리고 외화 더빙의 경우 외국어로 표현된 연기보다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 정서에 더 맞아 감정이나 상황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지. 그렇다면 성우학과 언니 오빠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구경해 볼까? 아니, 개념치 말게. 자네 수화가 몇 명인가? 24명. 그리고 그는 하나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에게 쫓겨났단 말이지. 법적으로 아직 그의 소유. 어때? 학생들이지만 진짜 성우처럼 실력이 대단하지. 그럼 우리 꾸러기들도 외화 더빙에 도전해 볼까? 우리 반에서 있었던 우리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어린애 스타일로 가봅시다. 큐! 집정관님, 웃으실 일이 아닙니다. 개념치 말게. 자네 수화가 몇 명인가? 24명이요. 여러분 연령층의 연기를 하기 때문에 리얼하고 잘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른들과 하면은 흉내일 뿐이지 리얼이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사실이 아니잖아요. 네. 좋은 경험, 간접 경험을 머리에 많이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훌륭한 연기자도 충분히 될 수 있고 훌륭한 사람도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수정아. 수정아. 수정아, 멋진 성우가 되길 바란다. 꾸러기 탐구 생활. 수정꾸러기하고 한솔대원하고 성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구나. 우와, 부럽다. 그런데 수정꾸러기는 뭐 하나? 그냥 코끼 두 개.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 네 관련인데 그러면 어허, 네이리스트 더빙 연습을 하고 있군데 됐어. 정말 열심인걸. 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 두 개를 더해서 네가 가졌는지. 드디어 결전의 날. 이곳이 바로 수정꾸러기의 데뷔 무대가 될 곳이라고. 이야, 잘한다. 보자 보자. 아하, 저기 성우님의 모습이 보이는 건가네. 눈을 세워봐요. 하나, 둘, 셋. 아, 뽀도도. 아직 어린 예비 꾸러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더빙 현장이야. 노래도 부르고 아주 신나는걸. 얘들아, 왔어? 성우님을 따라서 실제 더빙 마이크 앞에 서보는데. 자,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대본을 보면서 맞추는 거예요. 꾸러기들 긴장 좀 풀라고. 얼굴 보니까 내가 더 떨리네. 그럼 아직도 그런 게 나보다 한 개 더 많잖아. 이런 거야, 그지? 화가 난 거야? 선생님의 시범을 본 뒤 수정이도 도전? 그럼은 4개 한 개를 더해서 5개가 되었어. 크롬 아직도 크롬이 나보다 한 개 더 많잖아. 강남강 자동차는 네가 크롬보다 한 대 더 많이 갖고 있잖아. 오, 잘 맞췄어요. 한솔이 잘 맞았네. 네.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빙. 힘든 더빙을 며칠 만에 해내다니 정말 대단해. 이게 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는 거 잘 알고 있겠지. 우리 성우들도 여러 번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많이 하고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갖고 오는 거죠. 하면 할수록 굉장히 재미있는 게 또 이 더빙이에요. 맨 처음에 갔을 때는 되게 쉽게 느꼈어요. 근데 직접 체험해보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꼭 성우가 되려고요. 꾸러기 탐구 생활. 성우의 목소리와 상상력은 캐릭터에는 생명을, 사람들에겐 웃음을 전해준다. 아, 여기까지 그만. 요 오빠도 가야 돼. 1학년이래요. 이름만 쓸게.